2승에 다전의 경험을 가진 박정민 선수는 어퍼컷이라는 주특기로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이번 AFC 데뷔전을 통해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강한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엔젤스 파이팅 1회부터 출전하여 차근차근 승리를 이어가는 김정민 선수는 성실과 노력의 아이콘으로 불릴 만큼 강한 승부력과 투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경성대 팀메드와 그리고 AFC 팀 위너스 박정민과 김정균의 경기가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우선 자, 역시나 박정민 선수 또한 오더속 등 약간 사우스포로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김정균 선수 같은 경우도 저 왼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박정민 선수는 왼손잡이 스탠스를 맞습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투. 우선 왼손잡이 선수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기 거리를 맞춘 상태에서 왼손이나 킥을 들려고 하거든요. 네. 우선 그런 부분에서는 김정균 선수가 우선 네, 주시를 해야 됩니다. 저기서 지금 겨드랑이 김정균 선수는 파야 됩니다. 자, 조금씩 펀치 공격을 섞고 있는 박정민. 우선 기본적으로 김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손 안쪽으로 겨드랑이를 파서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나오지 않으면 계속 저기서 계속 압박만 당하게 되면 체력적인 부분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자, 빠져나왔습니다. 리킥. 체력적인 부분을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김정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무시 못해요. 자, 두 선수. 맞았습니다. 지금 다운됐습니다. 자, 박정민. 박정민. 야, 김정균 선수가 네, 저거 조심해야 돼요. 네, 정말 재빠르게 우선 일어섰고요. 자, 계속되는 박정민의 닉킥 그리고 원투. 자, 라이트. 자, 김정균 위기입니다. 지금 겨드랑이 두 개 다 파였어요, 지금. 네. 자, 닉킥. 다시 한번 닉킥 김정균. 김정균 선수 같은 경우는 빨리 케이지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아, 정말 화끈한 타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김정균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다운을 네, 어퍼컷 나왔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네, 자, 니킥. 자, 지금도 계속 케이지로 몰면서 니킥을 계속 하면서 계속 김정균 선수를 계속 압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정균 선수 저기서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저기서 압박당하면서 계속 니킥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는 바뀌었는데 지금 박정민이 더 좋은데요. 자, 박정민 길로틴 들어갔어요. 자, 킬러스 초크. 아하. 자, 이렇게 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MMA 경기는 자, 만 17세 박정민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AFC 라이트 헤비급의 신성 떠오르는 신성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네.